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1.5단계인데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지금보다 그리 띄울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 줄여도 됩니다. 어제 이제는 코로나 전처럼 조금만 차이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그 좋았던 온라인이 없습니다. 다 현장 예배니까 현장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에요. 사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예수 믿고 영생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거 따라서 신앙생활이 다르고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영생 얻었다 당당하지요.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다.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제자에서 사도다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열두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정말 고개가 갸웃거릴 정도로 정말로 이상합니다. 실수투성이 또 고집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부려하는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로 고집이 세고 거기다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무슨 하나도 없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 그렇게 많은 역사를 그렇게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더딘지 그야말로 완행열차였어요. 그런데 평범하게 거지없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180도 다른 영적 존재로 탁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야 순간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미션을 감당을 하면서 충성된 헌신자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건 삶을 살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우리에게 뭐요? 참 소망을 줍니다. 나도 가능하였구나. 별볼일 없는 나도, 평범한 나도, 모자란 나도, 죄 많은 나도, 과거가 복잡한 나도 가능하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지금의 이 행편과 환경, 내 자신의 능력, 유무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다. 그리스도의 주신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절대 제자의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계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나는 안 돼, 나는 별 볼일 없어, 나는 하나님 별 관심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 이 정체성, 이걸 여러분 신비에 탁 그렇게 각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삶의 내용이
정말 정체성을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면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주일 성수 안 하겠습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행하는 정규예배에 빠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죽도록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 하면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이렇게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삶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라고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언제 불러갈지 몰라. 보내신 자가 데리고 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네. 천국에서 잠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지구에 와서 이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불신자들처럼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 마치 그렇게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 뭐냐 2절에 이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하나하나 다 이름을 열거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자, 2절의 독특한 표현이 뭐냐? 이들의 이름을 바로 사도라. 자, 1절에서는 뭐랬습니까? 10장 1절에서는 제자의 이름을 쫙 부릅니다. 이 제자 이름을 다 부르더니 2절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제자가 아니라 12명을 싹 다 사도로 바꿉니다. 이름을. 사도로. 그 표현을 그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영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자는 뭐요? 헬라말로 마데테스는 마데테스는 무슨 뜻이냐? 배우는 자, 익히는 자예요. 그 뜻이 제자. 한마디로 훈련의 개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 팔로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개념이 강한 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쫄쫄쫄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떠나고 없어. 사도가 무슨 뜻이냐? 사도는 제자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데 이건 보냄을 받은 자란 차원이 틀립니다. 훈련받는 자, 배우는 자에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열두 제자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원래 열두 명에 해당도 안 돼요. 예수님 있을 때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사도라 그렇게 불렸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사도라 그래 사도라. 이 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 사도라 부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친형제입니다. 야고보 있습니다. 이분도 사도라. 또 바나바도 사도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라. 그렇게 치겠습니다.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한 사람들
다 사도라 그랬어. 이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란 말을 확장해 나가는 자를 사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사도 의식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해야 된다. 사도라는 단어 나오는 게 다 기가 죽어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아이고 내가 어째 감히 사도의 의식이지 사도라고 말 안 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믿음에 도전해라. 다르지요. 이런 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의식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내용이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말이 다르지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이 사명의식 가지고 창세기 3장 4장 속에 보냄을 받은 영적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아니다라니.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 다니고 그래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적 사도다. 사도가 뭐요? 영적의 선한 영향력을 그 공동체 안에서 가는 곳마다 입히는 이런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저주는 전도자입니다. 5절로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여기서 내보낸다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 그런 의미예요. 임무를 주어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권대사로서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해를 잘 못하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방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각각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내게 말씀드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간표. 각 현장마다 다 시간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확산되어 갔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씀부터 다시 이유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 내 친척 중에 내 아는 지인들 중에 내 직장 중에 불신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9장 36절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종교 생활에 찌들려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주위에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있어요. 종교 생활은 힘듭니다. 종교 생활은 힘들어요. 종교. 지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복음을 모르니까 찌들려 있는 그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복음 제대로 눌리도록 너희들을 해줘라 좀. 내 해방 좀 시켜줘라. 율법에 잡혀가지고 쩔쩔매는 저들에게 하나님 벌벌벌 떨고 있는 저 종교생활을 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좀 말 좀 해줘라. 복음의 진술을 좀 말 좀 해줘라. 네 주위에 많지 않냐? 네 지역에, 네 직장에, 네 집안에. 옆에 있는 불신 영혼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237을 살래요? 뭐 나라 보고 막 직장 아니 옆에 지금 죽은 영혼이 있는데 전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부터 먼저 살려라는 것입니다. 살려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바로 열려야 선교도 제대로 되지요. 여러분 캠프 가면서 경험 안 했어요? 태국 갔다. 태국 가면 뭐 태국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국 이 전도지 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이 밖에 말밖에 못하잖아요. 태국 사람만 뭐라 말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게 찍어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캠프할 때 포럼한테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참 한국에서 이 말사를 한국말 가지고 한국 사람 전도했더라면 이 열심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도 못하면서 손가락 할래 답답해 죽겠더라. 캠프를 가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그 현지 말을 못하면서 캠프 나가고 구경이라고 돌아오는데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말 잘하는 한국말 가지고 내 주위에 복음을 전개해 봐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와야 되죠. 그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가 2020년 되면서 1인 1 교회와 이 운동을 펼쳐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춤해 있죠. 코로나19 때 뭐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자, 이제 남은 두 달입니다. 이제 좀 풀렸습니다. 1단계로. 이 미션을 한번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1 교회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복음 전에 전도회가 옆에 다 앉혀, 옆에 다 앉혀서 함께 예배 한번 드려봐라.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불신 영혼 살려서 구원받는 모습 한 번만 체험 해봐라. 미친다, 미쳐. 이런 것들 체험 안 해보고요.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안 되고 싸움이 나고 맨날 그런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내보고 집회 달라 해서 우리 동기들 800명 모아놓고 내가 집회했어요. 당신들 전도는 해봤나? 몇 명 연기식 보고 신학교 왔냐? 기도해봤냐? 얼마나 기도해봤냐? 밤새도록 철학기도 몇 번 해봤냐? 금식기도 해봤냐? 한 영혼을 놓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번 해본 적 있냐? 교회 얼마나 헌신하길래 신학교 목사 되겠다고 설치냐? 얼마나 교회 직분 맡아 하면서 헌신해봤냐? 막 뭐라 했어요, 제가.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해라! 막 그러고, 이 사꾼 목사 돼가지고 밥을 얻어 처물려고 땡기려고. 기도용사들 말이에요.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많다, 많다. 다 보내. 2만 명. 너무 많다. 만 명. 너무 많다, 그것도. 하나님 300명은 뭐하나. 어중이 떠중이들 300명. 지금이라도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금방지게 내가. 같은 신학생 주제에. 남은 두 달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첫째는 돈이죠. 뭐 물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뭐 입시 시험 합격하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 한번 들어주세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일일 교회와 운동하겠다. 얼렁뚱땅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했다. 하나님 구하자는 그거 다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체험하고 말씀드린 거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주의 뜻이 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뭐 자꾸 내 뜻, 내 뜻. 내 뜻대로 마음속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주십시오. 내 뜻대로 내 소원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내 없니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놓고 계신다니까요. 또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지면. 그런 눈만 뜨면. 그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붙여줘도 몰라. 자기 동기로 살지 하나님의 소원 관심이 없어.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훑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분 놓고요. 집중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만났어요. 그 속에 불신앙, 그 속에 사단이 오랫동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 꽉 잡고 있으면 생각, 마음 다 잡고 있어요. 그걸 깨트린 방법은 기도하면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시고 저 영혼 속에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갔을 때 옥토같이 되어서 말씀밖에 안 해주셔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천사가 할 일이 뭐야? 우리 기도 심부름하는 거요. 그 천사가 우리를 부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천사는 그 못 불러 심부름하기 때문에 평생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 기도 받고 막 갑니다. 상대 가서 이 그 불신 영혼 막 제가 체험하기로 창을 찌르더라고. 창으로 콱콱콱 찌를 보니까 그 속에 불신이 견디다 못해 귀신이 물러가고 영접하게 되더라고. 그 기도하면 창이 막 찔리니까 괴로워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7절 8절 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참 진리의 이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가치가 너무 커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어서 그저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이란 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것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 그냥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 노력이나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일 때마다 너무 감격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삶의 현장에서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 전하기만 뭐여 하면 된다. 너는 입만 벌려라 그냥. 응?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냥 너는 입만 벌려 말만 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확 열어버리고 천국 지옥 딱 보여주면 끝날 텐데 왜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이 좋은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이 아이가 놀이터로 막 놀러 가다가 보니까 자기 이웃에 사는 대학 교수인 이웃 아저씨가 정원에 앉아 책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아이가 쫙 가다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교수가 책을 읽는데 책이 안 읽어지는 거요. 이상하다. 책이 안 읽어. 집중이 안 되는 거요.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이 아이 말이 맴돌아가지고 밥맛도 없어. 밤에 잠을 못 자. 며칠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거 도저히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자꾸 맴돌아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웃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그 아이 한 마리 이렇게 자꾸 들러서 지금 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예수 믿으면 되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도는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엔돌핀의 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 안식교 35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개신교도로 지금 남양주에 그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목사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분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어느 날 자꾸 암이 걸릴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더래요. 갑자기 그럼 암이 자기가 예수 믿자고 자 통일교로 빠진 고등학교 3학년 때 통일교로 빠진 친구가 이 성경을 주는데 이거 진리 찾았다 그래야 돼. 진리가 뭔데 하니까 성경을 딱 펴니까 마침 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850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이 850, 900년을 사냐? 이걸 책이라고 확 뒤썩 던져버려. 그랬던 이장구 박사가 예수를 혼자서 만났어요. 참 신기해. 어떻게 만났냐? 어느 목사가 와서 그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최고로 날리고 있는데 성경을 주고 간 거요. 예수님들. 그런 가지가라고. 예수, 그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쓰레기통 던질 거니까 가져가시라고 하니까. 나 시간 나가다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가버렸는데 그 성경이 그 던진 기자를 그 위에 하나 올려놨는데 어느 날 이 암 불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오면서 이제 막 이상한 공황증이 온 거요. 불안이 오면서 막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 좋은 집에 벤저 두 대에다가 막 요트에다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만나게 달라 어느 순간에 그렇게 30분을 기도했대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30분 만에 답해달라 있다고 하면 가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있다고 하면 그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아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을 득표했대. 그 950년 살았단 말이 그때 고등학교 때 안 믿어있던 것이 누가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면 950년도 됐구나. 그게 막 순간에 성경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믿으려 하다가 안식교 빠졌는데 안식교 35년 다니면 이게 아니야. 이게 암 환자 하나 왔는데 보니까 이게 지가 모르는 안식교 안에 진짜 심판하는 진리가 있는데 이 가짜라.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3년 됐다. 간증을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나왔잖아요. 성경 그냥 던져줬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그냥 야 예수하면 지옥 가요 한마디 했는데 이런 엘리트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말합시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안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사명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멋이 뭡니까? 멋이란 것은요 받을 때보다 주는 게 더 멋있는 겁니다. 준다만 복음을 전해주는 영계 모든 성도들 멋진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전도자입니다. 자 9절로 10절 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전도자의 모든 것을 모여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물질 염려로. 코로나19 인해서 더욱 그럴 소지가 크지요.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코로나가 지대한 영향을 그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짐 콜린스, 이번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단지 낙관적인 희망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자각하고 최적의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 잃지 말라. 이 부분은 우리 영적 삶과 직접 관계가 됩니다. 우리 눈앞에 다양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참된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어떤 환경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을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게 부하고 가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분명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바라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간단하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 히스토리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냐? 희한하지요.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냐? AD, BC.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믿거나 말거나. 예수를 안 믿든 믿든 역사는 히스토리고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후라. AD, BC잖아요. 그래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희한하대, 사람들이.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 안에서 카운트 다운하며 살면서도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참 주고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니? 예수가 무슨 구원자니? 예수님도 영생 얻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니? 그건 전부 안 믿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의 950살 살아?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니까 950살 믿어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다 믿어지고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늘 우리 눈앞에 다양한 역경 오지만 믿음 끝까지. 우리 나의 삶의 주관자는 사장님이 아니고 우리 나의 삶의 주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절대 주관하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삶을 당하기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기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드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소유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특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도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12절로 15절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전도자는 당당함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함을 거지 구라듯이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당당함을 가져라. 전도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은 소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배우지 못한 자 같으나 그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런 영적 당당함, 당당함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살려야 된다. 현장을 살려라. 현장 전도 제자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는 모든 것이 모여 축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야, 전도 속에 질병 치유, 전도 속에 물질 회복, 전도 속에 모든 성격 치유 회복, 다 삶이 회복되구나. 요걸 한 번만 체험하면요, 미칩니다. 요런 좀 미친 사람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미쳐요. 저는 교육자가 전도에 미쳤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들은. 근데 평신도 미친 사람 많아요. 전도에 미쳤어. 그 이 강서구를 막 어지럽히고 이 막 강서구 이 막 등촌 이 저 이 등촌동 막 이걸 막 그냥 어지럽히는 이런 전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지럽히는 자들 구성했어요. 행정부자 중심으로 캠프 현장 캠프 막 전문으로 하는 두 개 팀을 만들었어. 은퇴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전도 현장맨 그 사람들 뽑아 가지고 완전히 이 강서구 그냥 구석구석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이 강서구를 좀 뒤집을 거예요. 막 영적 지각변도 일으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도에 대한 이 비밀 이걸 여러분이요 체험해야 되는데 전도 따라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나는 가도 안 되더라. 아니에요.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빌어준 축복이 그 메시지 전부 내 것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상급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내게 큰 상급 되고 안 받으면 하나님 내게 또 상급 주시고 이래저래 상급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때 한 주에 5천 장씩 전도지 뿌리면서 그야말로 부산을 확 뒤집어 부산을. 부산이 큰 도시 아닙니까? 부산을 확 구덕 신뢰 최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확 그냥 막 부산 청년들 이끌고 막 그 당시 800명 끌고 확 그냥 집회하고 막 흔들었어요. 그때 계엄령 선포됩니다. 전두환 막 그때 한 두 사람 이상 짝지어 못 다닐 때예요. 그때 굉장히 엄할입니다. 그 막 내가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주민들도 막 뺏기고 잡혀가. 근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무조건 축복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아, 무조건 축복이라는데.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거짓말 합니까? 체험도 안 해보고 말합니까? 성경이 있는 걸 체험도 안 해보고 이 말 합니까? 저 정인으로 썼어요. 저 설교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돼요. 당당하게. 옛말에 유세 부린다 그런 말 있죠. 유세 부린다. 문자적으로는요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있음을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이런 과장된 행동을 유세 부린다 그러죠. 이 표현은요 유서 통해서 나온 거예요. 유서가 뭐냐면 임금이 말이죠. 군사권을 가진 그 당시에 관찰사, 절도사 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 내리는 것을 유서라고 합니다. 왕이 장군들에게 명령 내릴 때 그 유서를 말하는데 그것을 넣는 통이 유서통이라. 재밌는 것은요, 이 유서통을 메고 가는 자에게 만약 길을 가로막는다든가 방해를 하면 삼족을 멸한다는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삼족을 멸해버려. 왜냐? 이 유서통을 메고 가는 사람은 사람을 건드리면 임금을 건드리는 거예요. 임금 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서통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뭐라 했냐? 유세 부린다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가는데 답이 끌어 하면서 막 그 소리를 뻥 어깨 팍팍 힘주고 나가니까 유세 되게 부리네. 그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세 부릴 정도로 당당해야 돼. 저는요 전도 이거 모를 때는 유세는커녕 당당은커녕 늘 기죽어 살았어요. 열등의식에 찌들려가지고요 내것이 못난 놈이 없고요 내것이 모자란 놈이 없고 내것이 무능한 놈이 없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버스도 못할 정도 부끄러워 골목에 숨어 있을 정도로 저 그래도 사람 마주 보는데 안 갔다니까 부끄러워. 쳐다보는 게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요 저를. 지금 변화된 나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내가 치유됐냐? 버스를 못하던 내가 어떻게 버스를 잡고 전도했냐? 미치겠더라고. 친구 총무 하자는데 회장이 안 할 수도 없고. 이 친구는 원래 부끄러움이 없는 친구야.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나는 얼굴이 해가지고 빨개졌다 해도 아 표가 나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시큼해요. 그러니까 아주 뻔뻔해. 이 친구 원래 뻔뻔해. 늘 부러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잘해요. 충청도 친구인데 부대 안에 일하는 그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 버스 전도합시다. 어떻게 하는데 내 할 게 따라오세요. 그 해운대 출발 충무동 돌아 좌석 버스예요. 딱 내 할 게 다 보고 하세요. 자기 딱 소화하더라. 성경 여러분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야 버스 자고 하는데요. 그 좌석 버스 다 앉아있잖아요. 좌석 버스 사가지고 앉았다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호대 긴대를 딱 파괴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잘하네. 한 몇 정거장 하더니 내복 해보래. 치유. 전도하기 전에 내 치유. 이렇게요 현장에서 말이죠. 하기 싫어 억지로. 유치장에서도 억지로. 노방장에서도 억지로. 내가 편해진 게 하나도 없어. 전부 억지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치유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부끄러움 많고 그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소심하던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당당해지는 게 있죠. 치유가 다 치유. 열등의식, 비교의식, 가난, 이 질병 다 물러가. 막 불안, 초조, 염려 이 싹 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험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받거나 막 상관없다니까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유치장 전도 7년 7개월 다니는데요. 영접했죠. 우리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5천양씩 영접카드 받았지만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당시 수용록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요. 동에서 심은 데 서에서 거두고 그게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교회 올 건데 안 올 건데 우리 교회 아무나 못해 딴 데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 유치장이 전도했는데 내가 강도사 고시 준비한다고 저 기도원에서 강도 준비하고 전신 묶고 나서 또 라디오를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또 틀은 게 새롭게 해서 누가 나오냐 나오는 간증하는데 뭐 아 그 저 옛날 교도소 저 부산에서 이 마약 왕이요. 이 사람이 유치장에 잠깐 갇혔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수용록에 정은주 그 집사 그분이 그 팀들이 와가지고 그때 복음 내가 그때 예수님 전도 이 교육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세요. 내가 그거 듣고 강도사 거지 준비하다가 이야 그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우리게 나왔습니까? 교육자가 됐는데 마약 왕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보낸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쭉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후츠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츠파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뻔뻔스럽다, 자신감이 넘친다, 당돌하다, 후츠파 그런 뜻입니다. 이 후츠파는
유대인 고유의 도전 정신을 말하는데 당돌하면서도 저돌적인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후추파. 이거는 유대인 특유의 창조적 발상, 자신감,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후추파 정신이 이스라엘 창조 경제 원동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 후추파 정신이 있어야 돼요.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후들들 떨지 말고 후추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후추파 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영적 사도로서 당당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적 역동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그런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도에서 이제는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의 이 어마어마한 당당한 전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불안과 열매 속에 있는 여기에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아간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 중심으로 직분에 충성하며 현장에서 구원학교로 작정된 자들을 주님 행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